자, 이번 종목은요, 상장 이후 단한 번도, 크게 반등권을 주지 않고 주가가 계속 급락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인데요. 자, 여러분들, 이런 종목을, 여러분들은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. 최근에 저희 카페에 새롭게 가입한 회원님이 이 종목을 갖고 있어서 제가 아직은 홀딩해라,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. 자, 이 종목은요, 여러분들,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한번 보십시오. 자, 상장하고 난 다음에 약 12,000원대를 치고, 지금 몇년 동안 급락을 한 종목이거든요. 자, 이때에 12,000원짜리가 지금 현재 3,000원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뭐한 4토막 정도 난거 아닙니까? 4토막이 좀 넘죠. 자, 그러면 이 구간에는 왜 급락을 했는가?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. 자, 이 종목이 저희 카페에서 1차 이때 요 한번 바닥권을 한번 잡아드리고 난 다음에 요때 수익 실현을 했었던 종목인데요. 자, 이 종목이 이제 121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추가 하락이 오면서 지금 계속 누적 물량이 쌓이면서 주가가 지금 하락장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런 종목이 계속 끝없이 하락만 할 것인가? 자, 그건 아니죠. 자, 그러면 이 종목의 재무 구조를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됩니다. 차트는 제가 다 분석을 해 드릴 텐데요. 자, 재무를 봐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. 자, 동종목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알지만 이 종목은 섬유화학 공업사료 에서 시작을 해서요. 지금은 부직포 이런 것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. 저 해외 시장에 납품처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사업 영역권을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. 대주주 물량이 약68% 가까이 됩니다. 자, 68% 정도 되고 재무 구조를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요. 영업이익이 6년 이상 흑자 지속입니다. 흑자 지속이고 그 다음에 사내 현금 흐름이 뭐 아주 빵빵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대단히 좋다, 뭐 나쁜 편은 아니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지금 현재 그럼 여러분들이 진입하는 구간, 자, 만약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진입을 한다면 이 진입하는 구간이 지금 약 2,800원대인데요. 자, 2,800원대인데 지금 이번 주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왔습니다. 자, 이때도 한번 반등권 왔고, 이때도 한번 반등권 왔고, 이번에도 한번 반등권 왔는데, 자, 이 종목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간에 들어갈 때는 저평가 구간은 아닙니다. 절대. 자, 이 구간은 여러분들 뭐 저평가라고 해봐야 뭐 몇백 원밖에 안 되는데요. 자, 이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진입 들어갔다가 이 종목이 만약에 자, 21선을 깨고 잠시 기술적 이때처럼 기술적 반등 구간을 자 접어주고 난 다음에 121선입니다. 121선을 돌파 시도를 하고 난 다음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, 여러분들. 자, 아예 돌파 시도를 못한다. 그러면 돌파 시도를 못한다 그러면 21선에서 한번 매수 신호를 보고 반등권이 와서 121선을 돌파 시도를 하고 난 다음에 121선을 돌파 시도하고 난 다음에 돌파 시도를 했다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? 일단 추가 반등권이 와야 되잖아요. 추가 반등권이 자 241선을 돌파를 못하면 익절 처리를 하시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41선 돌파 시도 후 지지받고 주가가 안정권을 찾으면서 추가 반등권이 오면 얼마든지 홀딩을 할수 있는데요. 여러분들이 이런 기술적 분석을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배우셔야 됩니다. 자 배우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 만약에 진입 들어갔다가 이 주가가 빠지면 어떡할 거냐? 그러면 애초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고 들어가야 되죠. 자, 이 종목이 2,800원대를 깨고 내려간다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 깨고 내려간다면 뭐 거의 뭐 3,000원대에서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한 1,500원까지 빠지면 이 종목은 아주 좋습니다. 그러면 아주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가는 건데요.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에 상장 이후 제대로 된 반등을 한 번도 주지 못하면서 이 종목이 추가 하락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 되는 한 거저 주워먹는 그런 구간이 오는 건데요.
자,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추가 반등권이 와서 완전히 상승 턴 어라운드가 될지, 아니면 잠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고 난 다음에 다시 깨고 내려갈지, 자,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. 자, 아까도 말씀드린 것대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요. 자, 이 구간에 한번 진입 들어갔다가 완전 상승 턴 어라운드가 된다, 확인이 됐다 그러면 홀딩을 하시는데, 만약에 이 기술적 반등 구간에 저항을 받고 만약에 주가가 못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익절 처리하시고,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전저점을 깨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. 자, 이 종목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한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고,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물량을 매집 끝내고 난 다음에 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기를 저는 사실상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사실상 기대를 하고 있는데, 그렇게 떨어지면 이 종목은 아주 거저 주워먹는 구간이다. 자, 지금 구간은 사실상 바닥을 턴 어라운드 하느냐 안 하느냐 그 기로점이지, 사실상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.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 큰 메리트는 없다. 주식은 일단 싸게 사야지, 뭘 먹어도 크게 먹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구간은 아주 싸게 사는 구간은 아니다. 단지 기술적 반등 구간을 접고 이번에 바닥을 찍고 완전히 상승 턴 어라운드가 될 것인가, 아니면 잠시 물량 매집을 끝내고, 자, 추가 반등권이 주면서 기술적 반등 구간을 이용해서 물량 매집을 끝내고 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느냐, 깨고 내려갔을 때 여러분들이 손절을 칠 것이냐, 아니면은 그 구간에 들어가면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가니까, 자, 차라리 그때 추격 매수 2차를 들어갈 거냐, 자,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고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거, 여러분들 그 전략대로 여러분들이 하실 자신이 없으면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일단 1차 매집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. 여러분들 전략을 짜고 들어가실 분들만 이 종목을 매수하시기 바랍니다.